이게 시작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칫하면은 4년 초과의 환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고점 징후인 것 같다. 네,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참 중요한 시점에 방송을 합니다. 네. FOMC 새벽에 이제 열리고 나서 미국 증시 급락을 하고 한국 증시도 약간 급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그래도 생각보다 상당히 네, 선방을 했어요. 선방을 했죠. 네. 와,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FOMC 이후에 증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FMC 결과는 뭐 75BP 금리 인상, 네. 그리고 중기금리라고 하는 2.5%와 괴리가 1.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라는 것들, 그리고 11월 75BP 금리 인상할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었는데, 진짜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속도 조절은 나왔어요. 아, 맞아요, 네. 예. FMC 성명서, 요 그림에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문구 자체로 넣었거든요.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누적된 긴축,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금융 변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금리 인상을 여기까지 했는데, 그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냐면은, 금리 인상이 3월 말에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뒤에 그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실물 경제에 반영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3월 달에 했으면 이제 7개월, 8개월째 되는 상황이라서, 아, 이제부터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실제로 많은 원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을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네들 여기까지 금리 인상을 이렇게 세게 했는데, 다음에 올 경제적 파장은 어떻게 가늠하고 있니? 라는 것들이었거든요. 더 충격이 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문구 안에서도 뭐 지속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목표 범위 계속된 인상.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제약적인 조건 안에서 좀더 올릴 수 있다 정도 스탠스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12월 금리 인상률과 12월 달에 50pp 인상률과 75pp 금리 인상률이 아직까지는 비등비등비등해요. 왜냐면은 파월 연준 위원장이 조금 애매모호한 말을 했거든요. 맞아요. 기자회견 초반에는 성명서랑 비슷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당분간은 제한적 정책 기조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아, 금리당 속도 조절을 고민하고 있구나. 그리고 경기도 작년부터 크게 둔화됐다. 아, 경기가 둔화됐으니까 속도 조절해야겠구나.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우려는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것 같다. 물가도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 보나 했는데, 갑자기 나온 말이 최종금리 수준. 무슨 말이냐면, 최종금리 수준, 그러니까 9월 FMC에서 점도표를 제시한 게 4.6이었는데, 네. 그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속도 조절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아, 뜨거워 하면서 막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 흐름만 본다면, 성명서가 나오고, 파월 연준의장이 기자회견이 초반일 때는, 나스닥이나 S&P 500이 급등을 하고, 1%까지 가까이 급등을 하고, 네. 달러는 폭락, 채권금리도 폭락, 네. 했다가,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중립금리, 그러니까 최종금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매파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시장에 녹아들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베이비 스텝이나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충분히 가능한데, 경기 상황이나 물가 상황을 보고 좀더 길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좀 충격 변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의문인 게, 네.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5%까지 네. 약간 올릴 것이다라고 봤고, 뭐, CME, 뭐, 컨센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정도 확률을 맞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급락한 거는, 왜 이렇게 빠지지? 약간 좀 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지난주부터 반등을 했었어요. 아. 네. 금리가 속도 조절 나온다! 라고 하면서 반등을 하다가, 이제 또 10월 27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가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주 명시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을 확 열어놨어요, 22는. 그러면서, 와! FMC도 속도 조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반등을 이어갔던 거죠. 그랬다가,
속도 조절이긴 한데 뭐야 더 많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더 많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파월 연준장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엔 섣부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를 완전히 일축시켜버린 듯한 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좀 변동성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간에 그 금리를 상당 수준을 더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급부 측면 즉 경기 측면에서는 좀 더 타격이 올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제가 네.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본질적인 이유들을 보자. 지금 너무나도 통화정책에 몰입돼서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얼마나 해? 금리 인상 좀 적게 한다고? 속도 조절한다고? 막 이런 데에 몰입돼 있는데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지금 물가가 제대로 안 잡혔어요. 근본적으로 경기가 너무나도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 강도에 따라서 12일을 엇갈리고 일희일비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실적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증시는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0월달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더 떨어졌어요. 네. 이 괴리를 한번 좁히는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는 많이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 3분기 실적이 사실 S&P 500 기준으로 네. 거의 다 발표가 되긴 했잖아요. 핵심 그쵸. 기업들, 그죠? 네. 근데 사실 빅테크 기업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좀 컨센서스를 상해, 뭐 퍼센테이지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70% 이상은 네, 상해를 네, 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과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3분기를 보면은 GDP 성장률도 좋았고요. 맞아요. 네. 경제 지표도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근데 3분기 이후가 문제거든요. 지금 실적 컨센서스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GDP 성장률 전망치만 놓고 본다면 3분기가 1.6 정도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로. 네. 전년 대비 변화율이 4분기는 제로입니다. 전망치 기준이. 그리고 내년 1분기는 한 0.3, 내년 2분기도 0.2, 0%대 성장률로 훅 떨어진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 멈춰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긍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많이 조심하자는 말씀드리고 있고 미국 실적 시즌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순익 예상치 상회 비율이 72%는 맞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한국하고 좀 다르게 네. 미국은 컨센을 되게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5년 동안의 순익 예상치 상회 비율 평균이 77%예요. 약간 평균보다 약간 밑에네요. 약간 밑이긴 한데 네. 거기 그 자체도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예상치와 실제치 간의 괴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지금은 2.3 상회했다라고 하는데 평균 5년 평균이 8.7, 10년 평균 6.5. 그보다 한참 못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까스로 상했네요. 네. 그리고 주가 반응도 이런 것들이 아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 주가 반응이 좀 둔감했을 텐데 올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가 한 일주일 동안 변동은 0.2. 과거 5년 동안 평균은 0.9. 그리고 쇼크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5.6. 5년 동안 평균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미국 실적이 70%면 어마어마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 평균 대비 굉장히 못한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위축된 심리들이 주가에 더 예민하게 실적 서프라이즈에는 둔감하게 쇼크에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그 3분기까지 이 괜찮지 않냐? 맞습니다. 전년 대비 변화율로 보면은 플러스 4.1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63.4, 산업재가 44.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빼고 보면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뭐 인터넷 기업들은 마이너스 11.6, 소재도 마이너스 8.2, 금융도 마이너스 3.7, 경기 소비도 마이너스 3.1, 필수 소비도 마이너스 1.1, IT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재를 빼고는 전부 다 전멸이에요. 전멸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익 전망이 올해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 전까지는 쭉 상향 조정되다가 이렇게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익 모멘텀이 한 자릿수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하향 조정되게 된다면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그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는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조금만 불안 요인들이 생기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그 표를 보여주셨는데 네. 어닝 쇼크가 나올 때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실 주가가 이미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어닝 미스가 나오니까 엄청나게 빠지는 걸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하방이 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이게 시작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빅테크들 주가 빠진 거 깜짝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가 되는 그런 회사가 막 십몇 프로씩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분기까지 실적이 경기가 괜찮았고 소비도 괜찮았는데 실적이 이 정도야? 그러면 이게 실적, 경기나 이런 것들이 꺾이면 어디까지 떨어질래? 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가 레벨을 보면은 너무나도 빠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금리는 지금 이제 기준금리 자체가 4%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네네. 이런 상황 보면은 빅테크 한국도 그렇죠. 인터넷이나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당분간 좀 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그 경기 그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채권금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이 훨씬 더 스마트하고 네. 자금도 훨씬 더 많고. 근데 사실 그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거의 4.2%까지 갔다가 최근에도 한 4%대에서 네.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걸 보면 또 경기 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경기 침체 시그널은 거의 없어요. 아.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 때는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는 긴축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9월에 FOMC가 시장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통상적으로는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첫 번째는 긴축 때문에 역금융 장세라는 흐름이 쭉 나타나서 밸류에이션이 엄청 조정받죠. 근데 이때 특징은 채권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괜찮아요. 실적 전망도 오르고. 그러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왜 반등이 나오냐? 밸류에이션이 엄청 조정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채권금리가 살짝 꺾이면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하면서 반등이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역실적 장세라 그래서 경기가 침체로 간다, 실적이 떨어진다. 그 와중에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역실적 장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역금융 9월 FOMC 때문에 역금융 장세에 대한 성격이 아직까지 녹아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경제 전망이나 실적 전망, 이익 전망을 보면 전형적인 역실적 장세처럼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증시 반응은 여전히 긴축, 금리 인상, 통화 정책 여기에 몰입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금리, 10년물 채권금리는 이 긴축 사이클이 이제 정점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한때는 뭐 3% 초반도 빠지고 뭐 이 장중 7월 8월 달에는 2% 2.6%까지도 빠지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금리 인상 레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9월 달에 딱 찍어주면서 레벨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경기도 괜찮은데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까? 라는 것들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3분기 GDP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괜찮네 2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가 플러스로 반전했네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저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11월 12월 지나면서 좀 꺾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부터 사야 될 것은 채권 쪽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미국 ETF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국채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10년물이 왜 이렇게 버티지? 어쨌든 확실하게 꺾일 텐데 라고 하면서 장기 채권을 사는 비중이 확 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달러는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채권과 달러 쪽에서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 그 다음이 주식시장에 선설 거잖아요. 네. 여기서 먼저 채권이 내려가야지. 네. 그래야지 이제 주식시장이 나중에 좀 반등을 움직일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버티는 것도 좀 부담 요인이거든요. 왜냐면은 순서가 있겠죠. 밸류에이션, 긴축,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바닥을 잡고 통화적 기조 완화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1차 하락,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 이 와중에 역실적 장세가 전개되어야 될 상황에 역금융 장세 성격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말 내년 초 자칫하면은 4년 초과의 환경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4년 초과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 물가, 통화정책, 경기 요 삼각 사이클이 네.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1월달부터 6월까지는 이 그림이었어요. 파란색 화살표. 물가가 너무 높다. 통화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할 거야. 경기는 안 좋아지겠네? 경기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 금리 인상 몇 퍼센트? 뭐 자이언트 스텝이야? 그럼 경기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게 반복됐잖아요. 증시 흐름을 증시가 내려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마지막에는 경기가 부장, 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논란들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이러면서 막 마지막에 빠지는 그림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제 4분기를 들어서면은 요 파란색 화살표가 약해지고 빨간색 화살표의 고리가 작동될 거라고 봤었어요. 물가가 좀 꺾인다고 한다면 그럼 경기가 수요가 위축되는 거야 진짜로? 통화정책이 좀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나? 진짜 경기 침체야? 라는 걱정들을 하면서 시장이 밀릴 거로 봤는데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도 파란색 화살표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진짜 침체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파란색 화살표는 약해지겠는데 빨간색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그 오버랩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도 내려도 불안하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가도 매파적으로 가도 불안한 그런 파란색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가 계속 시장을 괴롭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 시그널은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장단기 금리 역전 좀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년물, 2년물만 되고 나머지가 안 됐을 때는 페이크 시그널인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특히 1990년대 중후반 때. 네. 근데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10년물 기준금리가 다 역전이 됐을 때는 전부 침체로 갔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10년물 3개월물이 역전됐고요. 네. 오늘자로 10년물 기준금리가 역전됐어요. 100%다 그러면. 한국적으로 너무나도 높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진짜로 침체가 나오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실업률이에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업률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튀고 완만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튀는 그림이에요. 왜냐면 수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쇼크가 확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발표되죠. 이번 주말 발표되고 고용보고서 네 고용보고서 네. 그리고 11월 12월 달 고용지표들이 나오는데 실업률이 4%, 4.5%를 넘어서면 이제 좀 많이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흐름들을 보면 실업률이 튀면은 반드시 몇 달 내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었어요. 그쵸, 그건 약간 후행지표니까 거의 도장 그쵸. 찍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시차가 짧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실업률 급등이에요. 실업률 급등. 그래서 저희는 기준선을 한 4.5% 정도 연준이 제시한 내년 실업률 전망이 4.4 정도거든요. 네. 그걸 넘어서게 된다면 좀 문제가 경기가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3연 초과 상황이 이제 앞으로 닥쳐올 상황이고 은연 중에 말씀하셨지만은 내년 한 봄까지는 좀 힘들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본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좀 바닥 찍고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 좀 비중을 줄여놔야 되나요? 저는 줄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코스피 네. 11월 전망을 하면서 제가 밴드를 좀 타이트하게 드렸어요. 특히 상단을
11월 1일에 발견했는데 2300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넘어섰죠. 네네. 2330, 40 막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300인데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2300 이상은 무조건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이익 전망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12개월 선행 EPS로 보면 219예요. 6월 말 7월 초는 271. 20% 빠졌네요. 거의. 너무 넘게 빠졌구나. 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많이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271이었을 때 8.5배가 2300이었어요. 싸다라는 논리가 먹힐 수 있는 레벨이잖아요. 8배 초반이면.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익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10배가 2190이에요. 2300이면 10.5배를 넘어서요. 10.7배 정도가 올해 최고치거든요. 이걸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이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300을 넘어서면은 넘어설 수 있다. 특히 11월 초에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 또 고용지표가 잘 안 나오면 속도 조절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레벨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익 전망이 바닥을 잡아간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선을 뚫고 가긴 좀 어렵겠다라는 차원에서 2300으로 한정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도 좀 반등을 좀 이어갔잖아요. 특히 2차전지가.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 2100선 초반에서 시장을 2200 후반 2300까지 끌어올린 거는 반도체.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최근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후발주자로 올라간 게 2차전지예요. 근데 2차전지도 대표주, 대형주, 탑티어는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인데 며칠 전부터 중간 단계에 있는 대형주긴 하지만 완전 탑티어가 아닌 종목들에서 막 갑자기 마이너스 3%도 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좀 고점 징후인 것 같다.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흐름이지 여기서 같이 따라간다거나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네.